아이들도 좋아하고 온 식구들 밑반찬으로 좋은 어묵 야채볶음 초간단 비법입니다. 먼저 준비한 어묵을 끓인 물에 넣어 살짝 데쳐낸 후 어묵을 반으로 잘라 채를 썰어둡니다. 준비한 꽈리고추도 어묵 크기로 채를 썰어둔 후 마른 팬에 멸치를 넣고 약한 불에 가볍게 볶아둡니다.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어묵을 볶다가 고춧가루, 설탕, 간장, 다진 마늘을 넣고 재빨리 볶아줍니다. 불을 약불로 줄이고 꽈리고추, 잔멸치, 물엿을 넣고 더 볶아줍니다. 어느 정도 볶아지면 참깨, 참기름, 후추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데요. 어묵에 꽈리고추만 추가해도 맛이 썩 좋습니다. 자꾸 젓가락이 가게 만드는 단짠단짠 어묵 멸치볶음 완성!